아니, 축구 방송에 이분들이 무슨 일이지?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진종욱 국민의힘 의원 겸 최고위원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오늘자로 저도 참 즐겨 듣는 방송입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CBS 이제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거의 탑이죠. 네, 그쵸. 여기에 이제 유인촌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축구협회 감사를 비롯해서 다른 뭐 배드민턴 협회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축구협회 감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끝나면 9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입장들 좀더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축구협회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배드민턴 협회는 이미 많이 밝혀진 상황이죠. 전말이. 그리고 축구협회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9월 말에 발표가 예정이라고 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도 370억 예산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다라고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하고 챙기는 게 당연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축구협회 감사에 대한 어떤 정당성 확보도 도모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축구 팬들에게 화제가 된 상황이죠. 르나르 감독 관련. 피에트로시가요? 르나르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새로 나온 내용이라 조사해봐야 안다. 그쵸, 이게 라고. 맞죠. 일단 한 사람의 주장이니까. 그쵸. 이게 또 실제로 놓고 봤을 때도 박주 전 위원의 그 말과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넘긴 것 같고요. 그 24일 청문회에 뭐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해가지고 다 출석하는 걸로 안다. 그때 사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제 설령 선임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비리 같은 게 밝혀지더라도 이게 권고를 할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이거를 자를 수는 없다. 아, 그쵸. 예, 감독 해임 여부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비리가 밝혀지더라도, 근데 정부가 진짜 직접 관련하면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또 개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24일에 있는 건 현안질이지 국정감사랑 다릅니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10월에 국정감사가 있고 9월 24일에 있는 거는 일단 현안질이어서, 근데 뭐 진짜 그 기자님들이 쓰는 기사에도 24일 국정감사라고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국정감사 10월부터 시작이어서 24일에 하는 건 현안질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몽규 회장, 뭐 정해선 정 위원장, 홍명보 감독을 이제 부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그 사연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어요. 예, 마지막쯤에 정몽규 회장 관련, 뭐 정몽규 회장뿐만이 아니라 그 대한체육회에서 연임 규정에 관련해서 대한체육회가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은 연임을 할수 있는 걸로 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유인촌 장관이 마지막 10초까지 발언을 다 쏟아냈는데, 골자는 이렇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연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돌아보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사실상 사연임 하지 마라. 라고 압박하는 거나 다름없는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 뭐 청문회 결과,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와는 무관하게 정몽규 회장이 사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한 이번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책 제목도 그렇고 책 내용도 그렇고 과연 그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인촌 장관이 뭐 사실상 압박 혹은 뭐 어쨌든 권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나름의 의견을 밝혔어요, 유인촌 장관이. 그런데 어쨌든 그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온 게 감독 선임 과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직접 해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다기보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예, 사실상 불가능하죠. 진짜로 범법 행위, 예를 들어서 진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다른 감독 후보를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는 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고 그냥 규정상 조금 절차를 어겼다라든가
아니면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 이 정도로는 사실 정부가 대응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게 진종호 의원. 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이제 대한축구협회를 겨냥해서 이제 강경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자로 본인의 SNS에 이 축구협회를 비판한 글을 올렸습니다. 예.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강렬한 문장을 사용했는데요. 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 창립 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국회 문체위에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러면서 축구협회가 이 질의 자료를 제대로 줘야 우리도 질의 응답을 청문회 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안 주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이러면서 조금 압박을 가하면서 강도 높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창립기념일은 팩트잖아요. 예. 네, 그래서 휴가를 뭐 하나 내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안 질의가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대로 된다면은 오늘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휴가 그 다음에 주말 하면은 23일에 이제 질의 자료를 내야 되는데 24일에 청문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거를 완벽히 살펴보고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의의 그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료 제출을 하는 사람이 전날에 하면 그걸 검토해야 되는 사람은 예. 뭐 12시간이나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갖고 그걸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런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3일에도 국회에 보낸 자료 대부분이 비공개 처리가 돼서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감독 선임 당시 후보군을 목록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도 다른 감독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 향후 새 감독 협상에서 협상력 악화가 우려된다. 라는 것을 이유로 후보군 목록을 주는 걸 거부를 했고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 요청에도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규정들, 대한축구협회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임 과정 이런 것만 내놨지 실질적인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게 규정을 따라서 감독을 선임하려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청을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감독 선임과 관련된 주요 회의록 역시 누락이 됐고 재무 등 내부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대부분 비공개를 했고 비밀유지 약정과 사생활 보호 차원의 이유로 들어서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미 축구협회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전적이 있는데 지금 진종호 의원은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 더 비판을 한 겁니다. 감독 선임 내부 감독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 향후 새 감독 협상에서 협상력 악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스를 흘리나요? 그래서 온갖 언론사에서 단독 하면서 뭐 회의록 최초 공개, 그쵸. 뭐 그다음에 뭐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게 계속 나오나 싶기도 한데 이 현안 질의를 위한 자료 제출이 되면 아마 제가 읽는 뉴스에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실이 축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이제 뉴스 원고가 아마 완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어쨌든 24일에 있을 현안 질의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뭐 같이 보시면 아마 그 국회 현안 질의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근무 시간 그렇죠 근무 시간에 할 거라서 적당히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시간 횡령 이어폰 이렇게 꽂아두시고 이렇게 일하신 척하면서 화면 이렇게 조그맣게 그쵸. 네,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문체부 그리고 이제 국회의 움직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